여러분은 양곡 소세영 선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세영 선생님은 저희 진주소가의 문중의 선조이십니다. 중종 때 이조 판서, 호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내셨고요. 나중에는 좌찬성 대제학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비하신 분이시죠. 근데 저는 이분이 황진이와 깊은 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립국어의학원 원장이신 소강춘 교수가 계시는데 저분이 제 조카뻘 되는 분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장로님이시고요. 이분이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문제로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소세양 선생님과 황진이와의 관계를 저에게 종친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황진이라고 하는 명기가 있잖아요. 시와 문장의 아주 달인이었죠. 그녀의 시문이 당대 어지간한 유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또 웬만한 문장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황진이와 잠시라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데이트를 하려면 시와 문장, 그리고 예술적 감성이 극치에 달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기생하면 천박한 신분이었죠. 그래도 황진이는 그런 기생과는 출신이 달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세양 선생님도 송도에 있는 황진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찾아가서 자신의 시문과 장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가서 찾아갔는데 이 황진이가 소세양 선생님의 시문에 바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동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헤어져야 했는데 그때가 지금 같은 늦가을이었다고 해요. 늦가을 마지막 날밤 하얀 달빛 아래서 황진이가 가야금을 뜯으면서 소세양 판서님 대감이죠. 이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수 읊었습니다.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 노랗게 피었구나. 누각은 높아 하늘에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은 검은 고와 같이 차고 매화는 피리에 서려 향기로워라. 내일 아침 님 보내고 나면은 사무치는 정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황진이가 이 가야금을 다 그냥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소세양 선생님을 보냅니다. 그때 제가 소세양이었다면 오늘 우리 삼부 예배 때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그 갈대의 순정을 불렀던 박일남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내가 소세양이었다면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지 않았을까?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처음이 나와야지요. 수은조. 그러고 제가 헤어졌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뭐 소세양 선생님께서 또한 달을 더 동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이 소세양 선생님은 황진이를 울게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도 황진이는 소세양을 잊지 못하고 이제 연모의 시를 써서 다시 편지로 보냈대요. 아, 야사야라고 하는 명시 중의 명시인데요. 참 가슴 울렁거리게 하는 시입니다. 서슬한 달밤 무슨 생각을 하오신지. 뒤척이는 잠자리는 꿈인 듯 생시인 듯 님이시여 때로는 제가 드린 말도 적어보시는지. 이승에서 맺은 연분 믿어도 좋을런지 꿈 같은 세월이었다는 거죠. 멀리 계신 님 생각 끝없어도 모자라는 듯 하루하루 저를 그리워하시나요? 바쁜 중에도 돌이켜 생각함이란 괴로움일까 즐거움일까? 참새처럼 지적이어도 제게 향하신 정은 여전하신지요? 그대를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하네요. 황진이가 얼마나 소세양을 그리워하고 연모하고 동경했으면 이런 연시를 지어서 보냈을까? 솔직히 저는
목사가 무슨 뭐 황진이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럴 여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진이가 우리 문중의 어르신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서 황진이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까? 혹시라도 이 시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시를 소재로 삼아서 양인자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고 그의 남편 김희갑 선생님이 작곡을 하여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양인자 선생님 대단히, 아이 저 같은 소세양 선생님의 후손도 이걸 몰랐는데 86년도에 이 노래를 현대 버전으로 작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가. 그리고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유명한 디바 국민 가수 이선희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요 사실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여자들의 사랑의 서정적 감성을 아주 세심하고 깊이 있게 표현을 하였는데 이 노래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르기가 힘들어요. 오로지 이선희 씨만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애틋한 감성으로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야기는 유종국 씨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선희 선생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제가 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뭐 제이에게 아니면 갈바람 여러분 아 옛날이야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게 제가 목회적으로도 많이 풀어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뭐 알고 싶어요 이런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다닌다, 이건 목사의 자존심도 없는 거죠. 사람이 목사가 노래를 불러도 경계선을 지키고 존심을 지키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를 내가 알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내 양심상 한 번도 내 입으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소세양 선생님한테 드렸던 이 노래의 가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더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여 불러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하모니카 부르기가 이거 보통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연습하여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하모니카는 맛이 트로트를 불러야 제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불러야 이 발라드를 말이죠 이게 불었다 뺐다 불었다 해야 되는데 이 노래는 계속해서 막 불어땡겨. 그러니까 혀가 말라가지고 이 부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요.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연습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참새처럼 기도해도
기도에도 주님 여전히 기여운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로 제가 한번 승화를 지켜봤어요. 아, 은혜가 된다. 아무튼 간에 황제님은 소세양 선생을 아주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송도뿐만 아니라 그 한양 땅에 소세양과 황제님이 주고받은 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 우리 문종의 어른 소세양 선생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인물도 출중했을 거요. 저만큼 잘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오늘 1부 2부 3부 할 것 없이요 사람 사는 공동체는 똑같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비웃어요? 뭐가 그렇게 찰나셨으면 비웃었어요? 문물을 겸비한 분입니다. 더구나 대제학까지 지내신 데다가 황진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으니 수많은 유생과 재상들에게 부러움을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역사가들이 우리 김문호 집사님 이 소세양에 대해서도 맨날 그냥 서경덕만 황진이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그러므로 당시로서는 폼난 삶을 산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까지도 황진이도 살고 서세양도 살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세양도 늙었어요. 늙으면 죽어요. 천하의 문물을 다 갖춘 분도 천하의 명기의 황진이를 울렸던 서세양도 나이 먹어 늙어 쭈글쭈글하여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그러니 그가 인생 노년을 맞이하여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 너무나 행복했다. 나 인생이 너무나 너무나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난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분일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허무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희 속아는 희성입니다. 희성. 희성이란 말이 뭔 말이냐. 어제 제 설교 원고를 미리 우리 이성 목사님 보더니 희성이라 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이 굉장히 희소 아주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이 희성이지만 우리 시조에 의해서 백제도 세워졌고 신라도 세워졌고 고구려도 세워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소불공의 이야기 아마 우리 김현우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소선 왕후에 의해서 여러분 그 주몽과 백제가 세워진 겁니다. 고구려.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가 여러분 시족입니다. 근데 신라시대 초기에 여러분 이 너무 이 우리의 이 소가 어른들이 그냥 큰 권력을 농단하다 보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다 성을 갈았어요. 그리고 겨우 백제로 몇 사람이 도망을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야 지금도 우리 소가의 성을 갖는 사람은 치조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뭐 백절불군의 이런 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이 제가 여러분 이런 이 시성이지만 이런 소가의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데 아니 시성의 문중의 선조가 이처럼 시문에 탁월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 우리 이성의 문중에도 이런 어른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그때 무슨 복음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진리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소세영도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분 역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을 거야.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이룬 부귀 공명과 권세와 모든 물질도 다 지나가는 거야. 인생은 주막집이요 하숙생과 같구나. 그러면서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숙생입니다. 추막집입니다. 아무리 추모가 술을 잘 따라주고 아무리 그날 밤 좋은 아주 흥을 돋구는 추막집이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그네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숙생도 그 집이 아무리 높고 그 집이 아무리 좋고 넓은 고대광실의 집이랄지라도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셨던 최희준 씨는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라디오에 옛날에 그 무지개 많이 나왔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하숙생이라는 노래요. 내가 이래봬도 이 노래가 인이 박혀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 콩쿨대에 나가서 다리를 떨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이건 지울 수 없는 저의 역사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 진짜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청일랑 토지 말자 미련일랑 토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비단 소세양 선생님뿐이겠습니까? 황진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리 그녀가 미와 시문을 다 갖추고 가야감까지 잘 듣는 병창이라 할지라도 그녀도 나이 먹으면 늙어요. 화모시미롱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간다는 거요. 황진이같이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60, 70, 80대 꼬부랑 할머니 누가가 찾아가겠어요. 물론 그가 40도 못 되어서 아니면 40 전후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인생의 허무를 느끼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허무한 인생아, 인생이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나의 몸에 비단 옷을 입히지 말고 내 몸을 관 속에도 넣지 말고 그냥 길가에 묻어주세요. 후대의 수많은 여자들이 내 무덤을 보고 거울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제가 황진이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있을까 봐서 어제 저녁에 좀 산을 가면서 옛날 황진이 영화 다운받아서 산에 올라가면서 처음에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팩트에 기초한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녀가 큰 양반의 황진사 댁에 귀여운 나시로 자라다가 어느 날 결혼에 파혼을 당하고 아 자신이 바로 소실, 그것도 기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의 족보 정체성을 알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기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그걸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서 야 꺼라 꺼. 나 더 이상 못 보겠다. 왜? 오늘 저녁에 잠 못 잘까 봐. 아 저녁에 잠을 자라는데 황진이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장로님들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는 영화인데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불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절대 쾌락, 절대 영광,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각국의 미녀를 천명이나가 세상의 후첩으로 삼았던 사람이요. 연일연야 매일매일 연애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그는 땅의 무수한 즐거움 중에서도 최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풍악부대가 나와서 그냥 장단을 마치고 그 장단에 명어리와 촌시미는 춤을 추고 폐하 즐거움을 누르시옵소서. 아 정말 어지러워 죽겠네 아무튼요. 에? 그리고 이 삼어리는 술을 따르고 화어리와 명어리는 검은고를 뜯고 한마디로 주지용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가 만족이 있었을까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만족은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삼아서 그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말이요. 그래서 한번 놀아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지내놓고 보니까 곤고하고 피곤하고 헛된 것에 불과했어요. 아 헛되도다 피곤하도다 곤고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요. 솔로몬의 바로 허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나 이명진 목사님은 이런 노래 지어 불렀지 않습니까? 옛날 노래인데 말이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운전 넉답도 우리 한번 주면 입장에 춘문. 꿈결 같은 이 세상을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이 양나 좋대도 바람을 잡는다. 험한 세상 고난 분파 일장춘 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 가느냐.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몇 가지 이유로 솔로몬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너무나 빠르대요. 인생이 너무나 빨라. 얼마나 빠른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도 시집가서 김장 40번만 담그면 할망구 된대요. 김장하셨나요? 김장 몇 번 여러분 담그면 됩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예단이라는 시인은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89편 47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욥기 7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나의 날은 베틀레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 거예요. 베틀레 북을 낳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여러분 배틀에 북이 있잖아요. 배를 짰잖아요. 딱 북이 있어요. 여기 더 쫙쫙쫙쫙쫙쫙. 아, 이거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튼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막 지나가는 거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빠름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이사야 38편 12절입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듭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이거 뭐 그냥요. 우리 인생이 마치 직공이 배를 둘둘둘 거듭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아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말아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요. 금요일날 제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이춤식 때문에 강릉을 다녀왔는데 대관령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라. 엊그저께 봄인 듯 하였는데 여름인 듯 하였는데. 근데 유성근 양로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코트에 목도리까지 그러면서 막 덜덜덜덜덜 떠는 거요. 저는 아직도 청년이요. 세상. 유성근 장로님이 누굽니까? 왕년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의 대통령 수행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 60 중반이 가까워 추위에 벌벌 오 떨려 떨려 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빠르는 거죠. 저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상을 위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구해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인생 수고했던 거 뜬구름을 잡는 것이었다는 거요. 수고에 불과했다는 거. 헛수고. 먼지만 일으켜 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권력도 허무하고 다 세상의 정력도 지나가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노력한 모든 수고는 인생 말년에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스카이 성과 같은 캐슬을 아무리 위대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이 수백 평이요 그야말로 고대광실 문전옥탑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요. 다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촌구석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놀이가 없어 오락실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차도 뭐 어쩌다가 3륜차나 동네 왔지 오토바이나 오면 그냥 애들이 다 몰려들었죠. 그런 시골 동네에서 자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표딱지 그거 따먹는 놀이를 했습니다. 표딱지 이거는 누구가 주범이냐? 엿장수 아저씨가 주범이요. 엿장수는 엿이나 팔고 다닐 일이지 왜 표딱지 여러분 동그라미 가지고 이거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팔고 다니냐면 동네방네 타다니면서 곰을 다 주워다가 요단뭉치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표딱지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표딱지를 수십 장을 사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표딱지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요. 처음에 순서를 하기 위하여 자 정하기 위하여 가위바위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나 무슨 뜻인지 몰라 장깨이 장깨이 세요 장깨이 장깨이 세요 그러지 이제 순서를 정하면은 아 여러분 그냥 손을 호호 풀어가지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호호 풀어가지고 표딱지를 싸우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꼭 심술 나쁜 놈의 새끼들은 꼭 어떻게 하냐면요 턱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반칙이야. 그러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언제 내가 있어 이 새끼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요 허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 그리고 딴 놈이 말이요 뭐 껌을 붙였는지 어쩌는지 가는 것 같다 탁 하면 탁 넘어가면요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은 놈.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도 표딱지 다 잃어버리면 분통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그날 저녁에는 잠이 오지 않는 거요. 그 뺏겼던 그 잔상이 속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날은요 손바닥으로 대자마자 파급 퍼져버리는 거요. 그 전부 다 내 것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가스명수 박스로 한 박스를 딸 정도로 그걸 따놓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뭐 심지어는 대마초를 피운 것처럼 뭐 대마초 피워보지도 않았지만 시로뽕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막 둥둥 부풀려가지고 막 행복에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그날 밤은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단 한순간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머리에 떨어지고 석양노을이 붉게 짙들어 이제 땅거미가 짙어오를 때 저 고개턱에 우리 어머니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를 칩니다. 강사가 그러면 이제 그냥 옷을 툴툴 털고 손을 툴툴 털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그때 우리 아버님이 좀 칭찬 좀 해줘 얼마나 좋아. 아이고 아들아 표딱지 따느라가 수고가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그래 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크게 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셨는지 들어가자마자 그 표딱지를 뺏어갖고 갔다가 소주 끓이는 아궁이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막 지지지지지지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갔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와 그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니 그냥 그걸 뺏었다가 다음날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아궁이에다 갖다가 던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놈의 맞아 죽일 놈의 자식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막 그냥 부직갱이로 그냥 때려패면요 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 준 거 진짜 너무 이건 너무했어요 너무했어요. 그때 마음에요 딴 아버지는 잘도 죽더만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맨날 그냥 건강에다만 두드려 팬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참 그리움 눈 내리는 날의 아버지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준 거 다 용서할 것도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건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많이 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손이 붓고 터지도록 손이 그냥 빨갛게 붓도록 여러분 뒤집어 엎어갖고 그 많은 표딱지를 다 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 표딱지가 아궁이 속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저녁 내내 회초리만 맞는다면 아쉬워서 저녁 내내 풀에서 울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슬피 울며 이를 건다고 있잖아요. 지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많은 현금과 수표들 세상의 수많은 부와 성공과 명예 그것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손을 툭툭 털고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세 번째, 이런 인생에게 참 만족과 평안이 없으니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2장 1절 또 보십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다 소유해봤어요. 눈으로 보고 싶은 거, 엔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는 100% 엔조이의 삶을 살았어요. 원 없이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솔로몬에게 참만족이 없었대요. 오히려 헛되고 바람을 잡고 뜬구름을 잡고 그리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수고한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하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 욕망, 영적인 갈망.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영혼의 고향을 찾는 종교적인 향수, 즉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인생을 생각하니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도 언젠가는 삶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잘 즐긴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이 먹으면 반드시 인생은 허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스키장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키장. 여러분 스키장 가서 뭔 노래예요? 오 스키프, 오 스키프, 스키프, 오 스키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무튼 말이에요. 산악가들끼리 등산을 다녀오고 낚시를 하고 엽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한다. 참 재밌죠. 근데 지나가요.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여가생활이 우리의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깊은 내면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생명을 채워야 돼요. 내가 여기서 꼭 다시 불러야 되나?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돼요? 예수님을 써야지요. 반주 나온 것 보니까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예수님을 채워야 하지. 예수님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파스칼 말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빠르며 삶이 너무 헛되다고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솔로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신약적으로 재해석하면 이게 뭔 줄 아세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거예요. 허무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청력전도주일에 우리 배장용장을 넣으면 3명이나 전도했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참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허무야 자리 끌어 영원한 영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자고요. 예수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은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 젊음도 지나가고. 다 우리 유성근 장로님 대통령 수행부장을 하셔서 저를 이렇게 수행해 주시고 그냥 우리 교회 의전은 끝내주는 거지. 그러나 우리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대통령도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상류층에 살았지만 아 우리 목사님을 경호하고 수행하는 게 나 최고의 인생의 보람이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삶의 공허를 느끼겠습니까? 삶의 허물을 느끼겠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 저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날마다 손잡고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서열을 해가지고 제가 법당에다가 다 글씨도 써가지고 비단 명주에 써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세상 말로 재수 없이 교회를 나갔다? 고등학교 시절 문학소녀를 만나서 교회를 나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행복해. 여러분 저에 대해 저라고 해서 무슨 뭐 성공에 대한 야망이 없었겠어요? 입신양명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난 누구보다 남자의 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패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뭐 이 승부욕이라 하면 또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 신학교 다니면서 아니 하늘이 노래해서 쓰러진 적이 얼마나 영양실조가 걸려서 우리 집안이 다 키 큰 사람인데 내가 못 먹어서 키가 묵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배도 위대하고 말이죠. 목회하면서 백암교회 개척하면서 한 번도 목사 된 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 가수 된 거 후회 없죠? 예, 그런 것처럼 가수의 소명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내가 허구한 날 내가 많고도 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목사를 해먹어. 아, 이런 사람 빨리 때려치운 게 낫지.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그래도 행복하고 역경 속에서도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일간지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가끔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를 안 하셨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나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을 했을까? 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아무리 내가 사업에 성공을 했던들 지금 수천억 부자가 되었던들 내 그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를 하고 수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한 손에 움켜져봤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인가. 그러나 제가 예수 믿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기에 너무나 잘했고요. 저는 삶의 허무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피곤하기는 하고 분주하기는 해도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희망이 나에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기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남진 장로님도 예수 믿기 너무 잘하셨고요. 배장용 장로님 예수 믿기 너무 잘하셨고요. 저분이 옛날 젊을 때 카바레 가면 아주 인기가 좋았대요. 아무튼 예수 믿기 너무 잘하셨죠. 우리 백군기 시장님도 예수 믿기 너무나 잘하셨고 우리 김창준 장로님도 예수 믿기 너무나 잘하셨고 다 예수 믿기 너무너무 유성근 장로님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어디가 있을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십시다.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입으로 중안지지 벚꽃이 주일 저녁에 우리 장충식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 하마터면 절에 가셔서 대학 총장 마치고 승려가 될 뻔하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기도받고 고난을 당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탕국대학교를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도 예수 믿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받은 사명을 따라 사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무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